안녕하세요. 반석권농장입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제 유튜브 이합전에 새싹채소 길러먹는 모습을 보고 주문 예약해가지고 도착해서 오늘 발송 전에 제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올려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발송 전에 이 새싹배추, 새싹 종류나 각종 씨앗들은 주문 하면은 언제든지 제가 다 이렇게 발송해 드려요. 그래서 이것도 새싹채소도 오늘 주문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새싹배추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새싹 종류들은 비빔밥 하는데, 사라다 하는데 이렇게 많이 넣기도 하고, 뭐 비빔국수 이렇게 위에다 넣기도 하고 그러죠. 고명으로. 그런데 각자 이 새싹채소들의 효능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새싹 배추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어느 음식이나 잘 어울리지만 비빔밥, 뭐 국수, 사라다 이렇게 이용하기도 하고, 이제 들깨 새싹 들깨 같은 경우는 여성들한테 특히 좋다고 하죠. 그리고 성장기 어린아이들한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청경채, 새싹 청경채 같은 경우는 피부 미용에 좋고 골육 발육에 좋다고 해서 신진대사가 촉진됐다고 해서 많이 이렇게 드시는 이렇게 새싹채소입니다. 새싹채소하고 일반 씨앗 채소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 씨앗을 뭐냐 여러 가지 좀씩 다르기 때문에 새싹 이렇게 전용 이렇게 봉다리에 새싹이라고 적혀 있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TV에서 많이 이렇게 광고 나오는 것들이죠. 새싹 보리, 성장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증대시킨다, 칼슘과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고혈압, 당뇨에 효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새싹 보리 이렇게 길러서 이렇게 무쳐 먹는 분도 있지만 말려서 가루로 이렇게 내 먹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직접 집에서 길러 먹는 것들은 안전하지요. 직접 길러 먹기 때문에 안전한 것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길렀기 때문에 크는 모습도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미나요. 가정에서 요즘. 그래서 보통 이런 새싹채소들은 일주일 만에 다 커서 수확해서 먹는 것입니다. 단기간이죠. 그 다음에 새싹 겨자. 이렇게 매운맛이 새싹 겨자는 매운맛이 약간 있습니다. 하지만 카로틴과 비타민 C, 칼슘과 철, 인산, 눈과 귀를 밝게 해준다고,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켜준다고, 약간 맵지만 새싹겨자. 그러한 다양한 이러한 새싹채소들은 다양한 성분과 다양한 효능들이 각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새싹채소를 길러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도 뭐 새싹채소, 새싹배추 10개, 들깨 새싹 10개, 청경채 10개 이렇게 주문해서 오늘 발송 전에 이렇게 알려드리고, 아울러서 더불어서 이렇게 채소 씨앗, 뭐 상추 뭐 1,000원, 이렇게 뭐 엇가리 배추, 쑥갓 2,000원, 열무 2,000원, 이렇게 봉다리 가정에서 텃밭용으로 이게 소량으로 이렇게 저렴하기도 하고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삼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파 이런 것들은 뭐 3,000원, 그다음에 이거 부추 이파리가 넓은 것이죠. 이런 것들은 4,000원. 또한 야생화 종류 씨앗도 제가 필요한 분들은 구입해서 이렇게 많이 발송해드리죠. 매발톱. 저도 매발톱을 종자로 이렇게 백일홍과 접시꿀을 종자로 이렇게 빼어놨습니다. 올라올 수 있도록 야생화 종류 직접 모종을 내서 이렇게 나오는 대로 밭에다가 아니 가정에 이렇게 화단에다가 이렇게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접시꽃, 백일홍, 매발톱, 뭐 이런 대파, 뭐 삼채, 열무, 뭐 엇가리. 요즘 엇가리 날씨가 더울 때는 서울 배추 내지 이런 엇가리 종류를 가정에서 텃밭용으로 많이 이렇게 심어 먹는 것이죠. 여름에 이렇게 특별히 많이 쑥갓, 엇가리 배추, 열무 같은 경우는 여름에 이렇게 많이 심어서 먹습니다. 뭐 상추도 마찬가지고 삼채 이런 것들, 부추 연중 계속 수확할 수 있는 삼채와 부추도 이제 가정용으로 많이 이렇게 나온 것들입니다. 저렴하고 이렇게 많이 심어 먹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시간 새싹 배추와 각종 채소들 필요한 분들은 이렇게 예약 주문을 하면은 제가 알아봐서 여러분 앞에 택배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새싹 채소와 각종 이렇게 채소, 가정용 채소, 주말 텃밭용 채소 씨앗을 잠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려돌라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날씨가 너무나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장마가 또 시작된다고 하죠. 장마와 무더위, 또한 코로나, 우리의 주위 환경이 너무나도 이렇게 열악합니다.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힘들고 이제 막 지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러한 이렇게 면역력 증진, 뭐 새싹채소 길러분들도 이렇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도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구독은 아니 저 주문은 제가 이렇게 전화번호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화번호로 문자, 주소와 성함, 각종 수량을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제가 견적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무더위에 이렇게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